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한별입니다. 오늘은 뷰티 영상을 들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 1일1팩 후기 영상을 들고 왔어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제가 1일1팩을 시작했던 영상부터 이제 최근 영상까지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Q&A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1일1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일단 제가 1일1팩을 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제가 11월 페이버릿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듀이트리에서 마스크팩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고 좀 좋아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, 이제 두 번째가 저희 아빠가 11월 중순쯤에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오셨어요. 아빠가 피부에서 이렇게 광이 나는 거예요. 정말 물광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아빠 피부에 뭐 했냐고 뭐 피부과 가거나 뭐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께서 1일1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희 아빠 피부를 보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팩을 뭐 고르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팩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저런 팁과 함께 제가 거의 5주 정도? 5주 조금 넘게 마스크팩 이거 1일1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영상 끝에는 제가 1일1팩을 하면서 느꼈던 점, 뭐 장단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. 제가 세수를 하고 왔고 이제 미스트를 뿌려줄게요. 그 다음에 스킨토너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정리를 해줄게요. 이제 마스크팩을 붙일게요. 원래 마스크팩을 붙이기 전에 각질을 먼저 제거를 해주면 그 에센스가 훨씬 더 피부에 잘 밀착이 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마스크팩을 하기 전에는 스킨토너 대신에 이 각질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정리를 해서 각질 제거까지 같이 해줬었는데, 제가 오늘 사용할 이 듀이트리 마스크팩은 각질 제거하는 성분까지 같이 있어서 굳이 따로 각질 제거를 안 해도 된대요. 그래서 제가 굳이 각질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마스크팩은 그냥 바로 붙였어요. 종류가 5가지인데 제가 10장씩 받았으니까 50개를 받았어요. 50개. 그리고 제가 지금 남은 게 하나, 둘, 셋, 넷, 15개 남았으니까 35개를 썼어요. 그래서 이 5개를 그냥 최대한 골고루 사용해서 거의 고만고만하게 남았거든요. 오늘은 보니까 이 휘트리스 딥마스크 이거 쓸 차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걸 쓸게요. 제가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되게 엄청 얇고 되게 밀착도 잘 돼서 진짜 진짜 편하고 좋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밀착이 너무 좋아서 이걸 떼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집니다. 지들끼리 밀착을 해요. 제 피부에 밀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붙이고 나서가 너무 좋은데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진짜 붙이고 나서 너무 좋거든요. 지금 이렇게 밀착이 완전 잘 돼요. 물론 비싼 명품 브랜드들도 되게 좋긴 했는데 얘는 가격이 3,300원인데 이러니까 전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완전 밀착이 착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마스크팩은 들뜨면 어차피 소용이 없거든요. 이게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막 영양을 공급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밀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얘는 진짜 들뜸 없이 잘 밀착이 됩니다. 이제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대기를 할게요. 아, 그때 페이버릿 영상에서 제가 마스크팩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 듀이트리 마스크팩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뭐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. 얘도 그 안에 들어간 성분 자체는 다 다를 텐데 그거를 제가 느끼고 뭔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. 근데 자꾸 이 상태로 제가 영상을 찍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. 뭔가 슈렉 같기도 하고.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번 써본다고 이렇게 확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잘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밀착력이랑 이런 좀 사용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마스크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불편함, 사용할 때 불편하면 굉장히 이게 거슬려서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. 진짜 15분, 2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불편하면 진짜 다시는 안 찾게 되더라고요. 제 생각에 가장 많이 달릴 것 같은 예상 질문은 이제 꼭 이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물어보실 것 같은데, 저는 일단 이 마스크팩에 대한 후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일1팩을 한 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희 아빠가 이걸 쓰시진 않으셨거든요. 만약에 좋아하는 마스크팩이 있고 뭔가 이렇게 쓰시는 게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지만 일단 저는 가격 대비 가성비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라서 웬만하면 한번 써보시려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아무튼 얘를 이제 제거할게요.
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남은 거를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. 이렇게 두드려가면서. 나 배고프다. 지난번 그 올리브영 영상에서 제가 손 관리 이야기를 하면서 목주름 관리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진짜 이런 목주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물어봐 주셨어요. 일단 가장 간편하고 따로 구매를 안 하고 진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마스크팩에 남아있는 이 에센스를, 진짜 에센스가 촉촉하게도 아니고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목에다가 발라주시고 계속 나와, 계속 이렇게 막 나와.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팩에 남아있는 에센스를 목에다 꼭 발라주세요. 저처럼 흡수시킬 때 발라주셔도 되고, 아니면 마스크팩을 붙이고 바로 얘네를 짜내서 목에 이렇게 해서 같이 마스크팩이랑 하셔도 되거든요. 올려서 바르시면 됩니다. 일단 제가 1일 1팩을 해서 가장 좋았던 점 3개만 꼽으라면, 일단 첫 번째는 그 뾰루지가 잘 안 나요.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다가오면 막 뾰루지도 일어나고 트러블도 꼭 하나씩 생기고 그러잖아요. 저도 그날 때 굉장히 그 트러블도 엄청 많이 나고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거든요. 그래서 못해도 뾰루지가 한 3, 4개씩은 나요. 이번에 1일 1팩을 하고서는 진짜 뾰루지가 하나도 안 났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질 제거를 훨씬 덜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귀찮거나 바빠서 각질 제거를 좀 소홀하게 하면 메이크업할 때 화장이 막 뜨고 막 갈라지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좀 각질 제거를 좀 소홀히 해도 그런 게 훨씬 덜해서 각질 제거를 막 엄청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을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소홀히 하고 네, 그랬습니다. 근데도 화장은 굉장히 잘 먹었어요. 아,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화장이 굉장히 잘 먹었다는 거. 제가 금발에서 그 핑크 머리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금발 머리였을 때부터 1일 1팩을 시작한 건데, 이제 그때 저한테 피부 표현 너무 예쁘게 잘 되고 메이크업 뭐 바르셨냐고, 파운데이션 뭐 바르셨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. 특히나 홀리데이 메이크업 할 때도 피부 표현 너무 예쁘게 됐다고 막 되게 많이 감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제 스킨케어가 딱히 변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뭐 각질 제거를 오히려 더 소홀히 했으면 했지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1일 1팩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, 화장이 잘 먹었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딴 거 딱히 한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저는 요새 막 1일 1팩 다 추천하고 다니거든요. 일단 저도 저희 아빠가 너무 이렇게 피부에서 막 광이 나서 저도 시작을 하게 된 건데, 그냥 한 번에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 진짜 3,300원이니까 하루에 3,300원으로 진짜 이렇게 막 윤기나는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, 그리고 일단 한 가지 어마어마한 단점은 귀찮아요. 진짜 너무너무 귀찮아요. 제가 지금 조명빨도 조금 있긴 하지만 피부가 진짜 엄청 좋아졌어요. 1팩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딴 거 한 게 없거든요.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놀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마스크팩 많이 보내주신 듀이트리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